최지성 선수와 강현우 선수의 이 테란데 프로토스전이 축하 매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요. 첫 번째 경기 전장은 돌개바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나 세 번째 세트는 진 사람이 초이스하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최지성 선수와 강현우 선수가 스타리그 8강 이후에 다시 한번 대격돌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 뭐 재미있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그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결승전이 딱 멋지게 딱 끝이 나고 우승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보는 그 다른 그 특히 이제 동족의 선수들이 많이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나도 네네,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런 저 무대에 올라서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경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게 마련인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때 우리가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갔으면은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필 이 결승전 이 종족도 이 테란데 프로토스전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거기서 이기고 서로 이제 안 만나고 이기고 올라가서 또 만났더라면은 예, 스타리그 결승에서 이제 만날 수 있었던 예, 그런 양 선수고요. 이번에는 김가영 선수가 이 테란데 프로토스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 지식을 이제 예, 뽐내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텐데 예, 이번엔 좀 어떤가요? 사실 저 그대 프로토스전은 잘 몰라가지고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 종족이니까 예, 편하게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이 저그대 프로토스전에 이제 지식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김가영 선수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싶은 거기 때문에 네.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면은 네, 아마 팬분들이 예, 좋아하지 않을까, 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번에 얼핏 봤는데 이 SNS에 이 김가영 선수한테 뭐 메시지 오는 게 몇 천 통인가? 600개 가까이 됐었죠. 안 읽은 게 600개였죠. 네. 그거 읽은 게 어떻게 읽나요, 진짜? 네. 그거 하루 뭐 날 잡고 읽어야 될 만한 양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김가영 선수이기 때문에 목소리 그냥만 들어도 네. 예. 그러는 찰나에 지금 맵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돌개바람. 누적 데이터를 가만히 봤을 때 이 정도의 승률이 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거의 밸런스가 딱 맞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일단 돌개바람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 남았다는 이제 이유는 뭐 밸런스가 괜찮다, 또 경기 양상이 또 재미있다 네. 이런 이제 몇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첫 번째 경기 전장에서 이 양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또 최지성 선수는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이 경향이 있고 또 강현우 선수는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이제 지향하는데 과연 이 그런 이 창과 방패의 대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이 경기가 이제 준비 완료가 다 되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표정이 진지해요. 이게 그냥 이벤트 매치라고 볼 수 없는 표정이에요. 네. 아까는 이제 최지성 선수는 살짝 웃는 모습 보였는데 강현우 선수는 네, 미소 없어요.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폭격기 최지성, 네, 붉은색 테란. 이게 강현우 선수는 사실 한번 스타리그에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를 갈고 있을 푸른색 프로토스 강현우 선수 네, 퍼스트라는 아이디를 사용 중이죠. 네, 지금 광물 부스터를 굉장히 잘 사용해 주면서 초반부터 내가 더 자원 많이 먹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또 많이 먹어야 또 좋은 유닛들을 많이 생산해서 네, 경기를 이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수정탑을 먼저 건설해주는 강현우 선수. 이 돌개바람 같은 데서는 좀 정찰을 이제 늦게 하니까 이 테란들이 좀 그냥 대놓고 땡더블이라고 하죠. 바로 사령부를 이제 먼저 짓기도 하는데 과연 최지성 선수가 그렇게 할까요? 아까 이 경기 전에 맵 큰 거 하자고 자기 트리플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강현우 선수가 또 심리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좀 이렇게 흔들릴 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더블을 할 생각이 있네요. 네, 지금 자원 계속 남기고 있고 뭐 양 선수 모두가 이제 빠른 확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각 정찰로 가게 된다면 일단은 새로 일단 탐사정이 굉장히 빠르게가 아니죠. 일반적인 타이밍에 관문 짓고 나갈 타이밍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사실 관문이 없어서 수정탑 짓고 나갔나 착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예, 강현우 선수도 일단은 땡더블 바로 연결체를 이제 건설해 주면서 부유한 플레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최지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 선수들이 이렇게 후반에 물량전 뭐 운영 굉장히 뭐 하나 뒤처지는 게 없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뭐 대각선이기도 한데 양 선수의 빌드까지 서로 맞물렸고 최지성 선수만 이제 살짝 이제 공격적이고 강인호 선수는 어지간하면 운영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지성 선수의 공격, 강인호 선수의 수비가 이상은 되지만 위치가 또 이제 이런 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아마 최지성 선수는 아예 중후반 물량전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서로 그래서 자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먹고 있는 상태고요. 이 최지성 선수와 강현우 선수는 저희 ESTV 또 개국하고 또 여성부 리그에서 이 여성부 스타리그에서 또 이벤트 매치를 한다니까 흔쾌히 이 초청에 응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3전 2선승제로 대결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여성 게이머들 또 한번 보고 네.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와서 또 게임도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네. 네. 여성부 리그라서 올 수도 있었어요. 최지성 선수 진짜 트리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병을 한 개. 네. 최지성 선수 굉장히 정직한 플레이를 하고 네. 있어요. 처음에 나 그냥 트리플을 할 거다. 강현우 선수가 듣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맵 큰 거 하자 이랬었는데 강현우 선수는 설마 트리플을 하겠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패턴은 이제 이번 결승전과 상당히 비슷하죠. 네, 조성주 선수도 스코어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렇게 배짱이는 트리플 이후에 좋은 수비 네,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최진영 선수도 보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한번 꺼내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사실 스타리그나 뭐 GSL 이런 경기들이 하게 되면은 모든 프로게이머들 다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이 프로게이머들이고요. 자, 추적자 하나로 건설 로봇을 잡아주면서 강현우 선수는 이거 탐사정 들어가게 된다면 트리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쭉 올라갈 수가 해병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 네. 고속도로에요. 쭉쭉 뚫렸어요. 사령부 봤어요. 네, 그래도 땀 흘리네요. 그렇죠. 공식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채팅이 허용됩니다. 네. 쳐도 돼요. 강현우 선수도 초반에 등포 꾸준히 써주면서 탐사장 많이 뽑아놨는데 트리플도 바로 따라가네요. 그렇죠. 네. 선수 나 후반에 보면서 일단 트리플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나올 거 딱히 해봤자 해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해병이야 추적자 컨트롤과 이 모션에게 주자 같은 것을 한두 번 버텨주면 되니까 바로 트리플을 따라가주는 강현우 선수. 그리고 네? 지금 약 잘 올리죠? 다 봤다 이러면서 최지성 선수의 이 정신을 조금씩 흔들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정상급 선수들이 채팅에 허용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뭐 해외 대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긴 하지만 한국 선수들끼리 만났을 때 의외로 서로 이제 채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양 선수가 어느 정도 또 친분이 있는지 아주 재미있는 채팅을 보여줬고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최지성 선수도 도발하면은 진짜 뭐 어디 가서 끌리는 네. 선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봤다 이랬어? 그러면 자기도 한번 뭐 보게 되면은 뭐 지게로 뭐 떨구고 뭐 하면서 커터풀인가요 지금? 뭐죠? 저도 지금 아까 미니맵으로 봤을 때 그냥 네. 안착을 시킨 줄 알았는데 이건 도발인 것이 아까 그 세 번째 사령부가 지어지고 있는 것을 탐사해 봤는데 혹시 또 정찰 와서 이걸 보면은 뭐지? 그럼 이거 네 개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완성되고 보면은 전혀 생각도 못 하겠어요. 결승전에서도 나왔죠, 이번에 커터풀. 네, 그렇죠. 네, 조성주 선수가 우수행성? 네. 네, 거기서 커터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커터풀은 진짜 예상하기 힘이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지었어,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트리플을 했을 때 찌르기에 많이 취약하다는 점. 그런데 네 개를 찍게 되면은 뭐 찌르기나 올인오면 그냥 지겠다는 생각이라서 그쵸, 네. 이거 진짜 엄청난 강심장입니다. 예언자로 보게 되면은 물음표가 이거 쿼터풀을 보게 된다면 물음표 두 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쿼터풀... 이건 날아온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 들어가서 이제 물음표가 지금 이 머릿속에 떴을 거거든요. 응 해야죠. 뭐지? 쿼터풀이야? 이렇게
프로토스도 연결차나 더 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기분 나쁘죠. 지으러 가는 것 같아요. 말 상대로 아닌가요? 지금 트리플 한 것도 모자라서 그거 봤다고 또 쿼터플까지 했어.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프로토스도 지었어. 네, 지금 서로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죠. 연결체와 사령부 욕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양 선수. 뭐 사실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강현우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물량전으로 서로 작정하고 간다고 했을 때 뭐 나쁠 건 전혀 없죠. 네, 그거 갖췄을 때 프로토스 이미 워낙 거대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먼저 칼을 꺼내든 쪽에 최지성 선수라는 점에서는 폭발적인 물량은 태산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게 최지성 선수는 트리플 들키자마자 쿼터풀을 가져갔던 거고 광현우 선수가 트리플 간다 해서 뭐 쿼터풀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자원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최지성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강현우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잘 생각해서 추적자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조금씩 시간을 이제 벌어줄 모습을 취하고 있죠. 네. 어우, 강현우 선수 진짜 수상점 여기를 가져왔네요. 네, 이게 또 의료선을 발각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공군사를 소환해서 또 견제를 진입을 노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지금 자원 많은 강현우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판단이죠. 자, 전투 자극제 써도 전멸 추적자한테는 달라붙지 못하죠. 네. 여기서 이제 최지성 선수가 이제 당장 좀 어렵겠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꼭 해줘야 할 것이 이제 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진짜 서로 공격할 생각이 당장 없어 보입니다. 저거 밑에 있는 거 또 사령부인가요? 설마? 아, 분수부장. 그 본진 지역에 뭐가 이게 잔뜩 건설되어 있는데 병용 크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배짱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네. 서로 작정하고 아예 그 200 힘싸움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최소 두세 번 이상 하자는 생각인 것 같죠. 네. 한류 뭐 칼한류예요, 칼한류. 좋아요, 강현우 선수. 이렇게 최지성 선수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령부에 힘을 잔뜩 줬기 때문에 병력 이렇게 잡히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인구수 순식간에 거의 20 가까이가 사라져 버렸죠? 네, 저거 지금 강현우 선수가 관측선으로 저 사령부를 파악만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치고 올라갈 텐데 말이죠. 이걸 못 막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막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추격자만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뒤에 정전자와 직전관까지 추가한 병력이 지금 합류하고 있어요. 쭉쭉 올라오고 있죠? 근데 강현우 선수도 일부의 병력만 보내고 자신의 주요 병력은 아직도 중앙에 못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뒤에 올려주고 무슨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아마 폭풍함을 또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설마 무지 뭐? 내일 일단은 3대 신호소를 건설해야 폭풍함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주모함이면은 그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주모함 별명이 우주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풀업이 된 이후에 우주모함은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워낙에 이제 시간 증폭이나 자원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강인호 선수가 약간 이제 이벤트 매치라는 점과 이제 자원을 많이 먹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픈데요, 최지성 선수. 지금 이런 식으로 추적자로 이 주력 병력을 한번 끌어내니까 유인해내니까 바로 이 광전사와 집정관으로 이 추가적인 멀티를 이제 한번 견제해주는 이 강현우 선수.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요, 강현우 선수가. 치고 빠지고 상대의 병력을 유인해낸 다음에 억지로 빈집을 만들어내는. 문을 잠가도 그 문을 털어버리는. 아, 폭풍함이네요. 네, 폭풍함을 생산하는 강현우 선수. 네. 사실 이제 지금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경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험한 경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손 뻗으면 딱 덜거리에요. 이게 양 선수가 또 친한 선수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몇 살 정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나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광전사 이렇게 돌리는 플레이 정말 좋죠. 어차피 광전사는 쌓이면 쌓일수록 좀 효율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한 광전사가 빨리빨리 소모해주는 것도 좋죠. 네. 이런 플레이로 강현우 선수가 정말 많은 테란 선수를 괴롭혀 왔었죠. 네, 그렇죠. 이거 본진까지 입성하나요?
지금 이병렬 이렇게 본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지성 선수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정말 귀찮죠. 테란이 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난전이 되었을 때 복구가, 그러니까 복구만 놓고 보면 이제 가장 수월한 쪽이 사실 풀어지죠. 일구 하나만 있으면 공을 딱딱딱 지면 되는 것이고, 버그 입장에서도 이제 주요 화물이 파괴되면 이제 또 다른 정도이라는 느낌이 또 달라가지고 조금 힘든 편인데, 테란 역시도 그 분석 건물 이런 것들 개념 때문에도 은근히 귀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테란이 다행인 게 저그는 뭐 한람목 깨지고 히드라리스 동굴 깨지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아예 병력이 아예 안 나오죠. 테란은 그래도 병력이 아 병력이 다 깨질 일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경기 지시쳐야죠. 그동안 뭐 했나요? 네. 야 폭풍함 엄청 모아줍니다. 이거 일부러 지금 강현우 선수가 폭풍함 고위기사 뭐 집장관 이런 조합을 좀 투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병력 폭풍함 모의기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이 폭풍함과 훨씬 더 좀 조합되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뭐 고위기사로 어느 정도 거신의 빈자리를 메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지성 선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야, 지금 아예 멸기저기에 프로토스가 시야를 완벽하게 갖고 확보해놔가지고 핵을 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핵을 쏩니다. 원래 아마 연결체에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강현우 선수 속도 안 맞았죠? 네. 이건 조금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스캐너 탐색을 쓰게 되면은 프로토스도 이거 살짝 빙글빙글 도는 순간에 아 여기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눈치 챘어요. 그렇군요. 진짜 핵폭풍은 아니죠? 프로토스가 이거? 지형에 레벨도 폭풍으로 들어가죠. 이거 생겨보자 중앙 라인을 넘기가 상당히 수월해 보이지 않는데 일단 폭풍함이 전장에 없는 상태에도 한번 노려볼 수 밖에 없어요. 태란 입장에서 현짜리죠? 아 이게 너무 아파요. 제가 아파요. 진짜. 실제로 태란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막 거시기랑 돌리사도 맞는데 여기 내가 맞은 것처럼 이게 뭔가 다른 정도의 힘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이야. 그럼 뚫리는 느낌이에요? 답답한 마음. 보통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인력상 만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더 아프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적어도 사실 빡빡이 주고 싶어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고 아 지금 일단 폭풍함이 구위기사가 없다면은 구위기사가 없다면은 지금 구울 때는 적고 그렇죠? 그렇죠. 대략 나오려면 불범 위주예요. 네. 아 지금 불범이 사기 근데 강현우 선수도 네. 양심적인 토스네요. 양심적인 선수네요. 이게 이때 원래 그래요. 이길 때는 그냥 사기라고 그냥 한번 잡아주는 거야 이길 때는. 그렇죠. 이게 강현우 선수가 조금 더 막 프로토스가 그래 너무 센 것 같다 하면은 오히려 같은 종족 팬분들에게 편지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말라고. 아 최종 선수 좀 택도 한번 또 들어오라고 하는데 강현우 선수가 혹시 당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업그레이드하고 투표하면서 어디까지나 몰래 봤을 때 조금 조용히 있어가지고 병력을 모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은 해볼 만한데 갖춰진 강현우 선수의 병력 조합을 깨기 위해서는 사실 테란도 조합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 거의 그대로 병력 조합이 아직 거의 변함이 없어가지고 당장 쉽잖아요. 우주공항에서 다이슨 3개씩밖에 안 나와서 원래 이쯤 되면은 이렇게 배 불리고 시작했으면은 5개 정도씩 나와줘야죠. 선수가 조금 힘나야 될 것 같아요. 배워야 되겠네요. 이게 최지성 선수가 그러니까 도시내 강현우 선수가 일부러 안 가가지고 네. 예, 이 최지성 선수가 조금 너무 늦게 알았고 그리고 이제 잘 쓰고 부족한 최지성 선수는 장면 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 네. 일단은 멀리 가는 상태는 좋습니다. 네.
뭐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태어나실 때 아시면 좋을 것이 상대가 거실을 안 가도 내가 조금 부유해서 여유가 있다 싶으면 우종공 하나 더 지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 미리 붙여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의료선 없을 때 의료선 4개씩 찍어도 하면 좋아요. 그렇죠. 자, 지금 뭐 하나 맞추려고 해요. 네, 아 이거 다 입고 맞겠는데요. 유명이 다 죽은 것 같죠? 강현우 선수 지금 맞아줄 생각이 없죠. 네, 하나만 맞아주길 바랬는데 네, 강현우 선수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네, 강현우 선수는 이래도 지금 부족해요. 이래도 부족해요. 왜냐, 스타리그에서 당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래도 부족해요 지금. 이겨도 이긴 것 같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네, 이게 오히려 최경 선수가 여유로우니까 오히려 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거라도 좀 기분 나빠해야 되나 지금. 기분 나빴던 게 풀어줄까 말까 나에게 지고 좌절 좀 해보란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면에서는 최준 선수가 오히려 노련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현우 선수가 내가 봤을 때 김현정 선수 이겼다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지금. 너무 아니었으면 그런 멘트 한번 내려주면 최준 선수 멘탈 나갈 것 같은데요. 아, 폭풍으로 지금 계속 팀을 몰아놓고 지금 패고 있는데. 네? 아 일단 해지. 보이네요. 노골절로 보이네요. 이거? 맞아주나요? 네. 맞아주나요? 모르나요? 몰라서 맞게 되나요? 맞아준거죠. 근데 별로 안 죽었네요. 일단 폭풍함만 좀 살려. 폭풍함 다시 꺼주려는데 이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건 잡아내나요? 이거 잡는 시키면 근데 중앙에 이게 장자포 라인과 이 주위기사 라인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게다가 확장도 지금 프로토스가 정말 잘 먹고 이게 우주모함 나오나요? 진짜 나옵니다. 이거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죠. 그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현우 선수도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이제 경기에 임하면서 나에게 지고 좌절하는 최지성 선수를 보고 싶었는데 이쯤 되니까 강현우 선수도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함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지금 이게 서로 진지해야 좀 뭔가 마치 손이 나는다 그냥 소리가 나는데 네. 이게 한쪽만 좀 진지한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도 조금 예능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래도 최지성 선수가 원래 승부욕이 굉장히 이게 노린 거예요 강현우 선수. 해병만 있어가지고 폭풍한 방이 야 화들짝 놀란 최지성 선수. 네? 테란 유저의 그 심장을 후벼파는 그런 데미지였어요. 그렇죠. 최지성 선수의 심장을 계속 파고 싶을 거예요. 더 후벼파야 되는 강현우 선수. 근데 중앙 라인을 넘지 못하고 게다가 지금 최지성 선수가 자신의 기지에 뻔히 건설되어 있는 이제 수성탑을 계속해서 놓칠 정도로 지금 강현우 선수의 흔들기가 계속 유효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암흑기사가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견제를 시작할 텐데 이때 기분 어떤가요? 딱 그 기분인가요? 네. 암흑기사. 네. 그러니까 미사일 포탑이랑 행성 요새 일부의 수위 경력이 없을 때 암흑기사 딱 써는 순간 테란 선수들인 멘붕이죠. 딱 이 정도 진짜. 그래서 저는 주로 행성 요새 터렛은 기본적으로 박아놔요. 네, 그렇죠. 후반 가면은 무조건 거의 모든 선수들이 템플러로 견제하니까. 미리 데뷔를 해놓은 편이에요. 되겠네요. 그렇죠. 최지성 선수 오늘 지성 오빠 저한테 배울 점이 몇 개 있네요. 사실 최지성 선수가 물량 뽑고 뚫어내는 거나 잘했지 후반 잘한 거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장난이고요. 사실 최지성 선수 잘하는데 일단은 강현우 선수의 운영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암흑기사 몇 개 쫓아다니기 정말 바쁘죠. 굉장히 썼는데 유효히 들어가고 네 그렇죠. 해병에는 충격탄이 없죠. 해병에 충격탄 있으면은 전 프로토스 안 했을 거예요. 저도 테란이 하죠. 게다가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색깔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 우주가문 유닛의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2단계 이상 되었을 때 색깔이 거의 처음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상하색? 빛이죠? 이런 거 같아요. 대형업과 정리로 이제 아름다운 색깔을 이제 갖고 있는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해병 중심이라서 진짜 폭탄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느껴지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깜짝하고 이제
이제 돌교에 대한 유무함을 프롭이 된 우주 무한은 쓰레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 때문에 못 봤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주 평타 정도 되죠. 해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받는 수준이라는 선수인데 최재현 선수가 이걸 눈치를 어느 정도 챘을까요? 아마 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강인원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에 유효 경기 안 보여주고 유효 경기 보내고 빼고 이것만 하니까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은 아 나도 전승 갈 걸. 네, 이렇게 좀 후회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우주보함이 이 멀리서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유닛이다 보니까 풀업이죠 지금? 네, 333. 3. 3. 이렇게 되면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겠는데요? 보호막까지 상황이다.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광자사 직장만이 쓴 건지 우주원이 쓴 건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아직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 삼삼에도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어, 꽤 빨리 했겠네요. 센데요, 생각보다. 이제 쓰레기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도전해가지고 프로토스 오히려 대피해버리니 다시 또 우주모함 상향론이 펼쳐지지 않을까 또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최지성 선수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병력 한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죽었더니 지금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아, 우주모함 네, 시간이 오고 피해야죠. 핵쏘고 있는 핵쏘고도 일단 이 싸움에서 폭풍 핵보다 더 센 사이오닉 폭풍이에요. 네, 와, 물음표 뭐지? 일단 우주모함이 대부분 살아 남았습니다. 그대로 그렇죠. 우주모함 밀대는 것도 괜찮은데요? GG. 네, 강현우 네. 선수가 이벤트 매치에서 아주 기쁘게 1승을 거뒀습니다. 네, 어느샌가부터 양 선수가 약간 조금 그 자원 욕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정말 보기 힘든 우주모함이 났고 이렇게 되면 최지성 선수는 이 다음 경기에서 아무래도 전투 수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또 그렇죠. 최지성 네. 선수가 당하고만 또 있을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지성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전투 수행함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